아유, 고민이 어려운데. 짜장 짬뽕 중에 뭘 먹어야 되지? 아, 지금 목이 좀 안 좋으니까 좀 기름을 이걸 좀 눌러주고 싶은데, 부드럽게. 짜장 짬뽕, 짜장 짬뽕, 짜장 짬뽕. 오케이, 짬짜면. 짬짜면으로 합시다. 밥 먹자. 여보세요? 세세이. 홍콩 반점이죠? 여기가 홍콩 반점. 이 중화요리 먹을 때는 죄의식 가지고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오늘은 맛있게 먹겠다 생각하면서. 하나만 먹으면 서운하잖아. 짜장면 먹다 보면 짬뽕 좀 땡기고, 짬뽕 먹다 보면 짜장면 땡기고. 그래서 짬짜면 먹잖아. 그 짜장면 불었을 때 짬뽕 국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알아요? 요즘에 짜장 짬뽕 섞어먹는데. 응? 짜장에 짬뽕을 아예 부어서. 여기 아니면 이거를? 와, 맛있긴 할 것 같은데.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어볼까요? 가위바위보. 오! 축하드립니다. 약간 짜파구리 같은 건가 보다. 비벼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때요? 나쁘지 않아요?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비벼가지고. 짜장면을 먹는 이유는 단맛 때문에,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쫙 발가락 끝까지 어떤 그 소스의 느낌 때문에 짜장면을 먹는 거고, 짬뽕은 시원하고 얼큰한? 근데 그게 한 입에서 어우러져서 한 번에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. 근데 많이는 먹지 않고 그냥 요렇게 한 네 번 정도? 그럼 이제 세 번 남으신 거예요? 아니요, 이제 한글 이렇게 네 번. 탕수육은 부먹, 찍먹? 처먹. 처먹? 오, 대화 안 통함. 저는 탕수육은 밥이랑 먹어요. 반찬이, 찬, 찬. 탕수육은 그리고 가서 먹으면 부먹으로 먹고, 시켜 먹을 땐 찍먹으로 먹어요. 왜요? 에? 네? 가서 먹을 때는 이 탕수육 옷에 소스가 부어져 있어서 눅눅해지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제 배달할 때는 그 시간이 좀 소요되니까, 너무 눅눅해지니까 컨디션 보고 부어 먹거나 아니면 찍어 먹거나. 근데 거의 다 찍어 먹을 때가 많죠. 그래서 오늘은 배달로 왔으니까 찍먹. 누가 소스 부으면? 상관없어요. 다음에 먹을 때 내가 뭔가를 하겠지, 나도. 기억해뒀다가. 이번엔 짬뽕을 한번 먹어. 짬뽕은 주로 언제 드세요? 해장. 해장으로? 짬뽕이 제일 맛있게 땡길 때는 비 오는 날이지. 중화요리가 2층인데도 있고 1층인데도 있고 지하인데도 있잖아요. 1층인데에서 통유리로 된 데에서 짬뽕을 딱 시켜놓고 소주 한 병이랑 같이 딱 먹으면은, 아, 너무 맛있지. 그리고 해장으로도 맛있고. 소주랑 밥은 매일 먹는다. 짜소 괜찮아요. 짜소나 짬소, 탕소도 괜찮고. 야, 탕수육 하니까 난 요즘 찹쌀 탕수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찹쌀 탕수육만 주더라고. 옛날에 그 기본 탕수육이 난 더 맛있었는데. 왜 찹쌀 탕수육을 좋아해요? 너무 쫀득쫀득해서. 옛날에는 그 고기의 맛이 딱 본연의 그 탕수육의 맛이 느껴졌는데. 역시 중화요리는 좀 이렇게 활동적이게 하고 나서 먹어야 돼. 오늘 촬영 대충 하셨어? 아, 좀 땀이 나는. 뭔가 일을 하고. 이사? 제 친구는 짜장면 먹으려고 이사를 해요. 이거 짜장면 먹으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. 벨트 풀어요? 네. 아!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. 우리 여기 앵커실에서도 후배들한테, 선배들 이렇게 심부름 시킬 때 있잖아요.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. 후배가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선배가, 야, 짬뽕 잘하는 집에 가서 짬뽕 좀 사와. 근데 얘가, 어?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1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야. 2시간이 돼도 안 오고.
뭐야 이 자식 어떻게 된 거야? 전화했어. 야 너 지금 어디야? 그러니까 아 예 선배님 지금 저 영등포 쪽에 지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야 왜 거기까지 갔어?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가게 들어가면서 사장님한테 여기 혹시 짬뽕 잘해요? 그러니까 오 잘하죠? 아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짬뽕 잘해요? 그러니까 예 잘해요.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맛집 짬뽕 잘하는 집 진짜 잘하는 집을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있다. 알고 봤더니 회사 정문에 짬뽕 잘하는 집 체인점 있잖아. 거기로 시킨 건데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야. 막 선배들이 야 왜 안 와? 전화해서 막 몰았는데 귀여운 실수잖아요. 다이어트 하시는 거 맞아요? 네 매일 매일. 매일매일. 아침에 선언하고 저녁에 포기하고 다시 아침에 선언하고 저녁에 포기하고. 근데 행복도 높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좀 행복도가 높지 않아요? 행복해지고 싶을 때 먹는 거야. 술과 밥.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? 네? 술에 말아서 드시는 거예요? 그거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죠. 어. 괜찮아요, 괜찮아. 찾지 마,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으면 돼. 오, 헷갈렸네. 이름 나온 줄 알고. 중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 들고 기어. 오! 가지고 왔구나. 달의 여신들이 벌인 우주 전쟁이다. 중국 신화 속 달의 여신 창어의 이름을 딴 무인 우주선 창어 6호가 인류 최초로 달 뒷면 토양을 확보하고 무사 귀환한 가운데 미국은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붙인 프로젝트로 내년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. 원래 달을 옛날에 가고 나서 한동안 안 갔던 게 굳이 가봤자 뭐 의미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안 갔다가 중국이 이번에 가서 토양을 들고 왔으니 이제 미국도 이제 못 참지 안 지지. 전 우주도 많고 바다도 많아요. 왜냐면 제가 공포를 느끼는 곳이 딱 그 두 군데거든요. 우주 화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섭잖아요.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스케일과 그다음에 바다도 너무 무섭잖아요. 지구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서 봤을 때 너무 작디 작은 먼지 같은 거잖아요. 근데 그래서 천문학자는 이 우주 말이에요. 내가 너무 작아서.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만든 거 아니죠? 뭐야? 이런 거 못 쓴다고요. 전 요즘 제일 재밌게 보는 거 같아요. 우주를. 한번 가보고 싶고. 잘 봐 지구에 거는? 꽤멀죠. 아셨잖아요. 하여튼 뭐 100km 속도로 66일 666일이었나? 아 죽으시는 거예요? 아 깜빡. 근데 원래 약간 이런 중화요리는 전 먹고 발로 이렇게 쓱 밀어놓고 좀 자요. 오늘 약간 오늘 이게 진짜 우리 자장면 같았어. 지금 오늘 시간이 이게 비비기 전까지 모르거든. 안 섞여 있는 것 같거든. 비비고 나면은 제대로 섞여가지고 이게 조화롭잖아요. 오늘 우리 시간도 섞이기 전에 자장면 같았다. 그러니까 안 섞였다. 좀 자고 들어갈까요? 또 찍어야 되잖아요 다음 거. 오늘 게스트를 취소는 안 되잖아.